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이 신청한 노동쟁의 사건에 대해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가 조정 중지를 선고했습니다. 이에 삼성전자 노조는 파업 등 단체 행동을 벌일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습니다. 이번 회의는 조정기간 종료일에 개최되는 절차상 마지막 회의로 노조는 파업 여부 등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. 이후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쟁의권 행사 여부가 결정됩니다.